자, 이번엔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일반 경찰직 있죠? 9급. 요 문제는 의외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경찰직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7급이라든가 9급 이런 문제들은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찰직 9급 문제는 상당히 그 수준이, 커트라인은 낮은데 그런데 비해서 문제 난이도는 꽤 있는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급하고 9급에 이미 기출됐던 문제들을 섞어서 막 이렇게 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막 문장을 만들어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직렬보다 의외로 아주 함정이 많이 있어요. 일반 경찰직이. 이걸 유의하면서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부분을 좀 말장난 많이 합니다.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게 경찰직 문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청동기 시기라고 주어졌습니다. 시기 문제예요. 그러면 1번에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연했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평범한 얘기죠. 사유재산 출연이라든가 이 청동기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되고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인데 청동기 시기에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벼농사가 시작됐고 물론 이 양법은 고려만 14세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사적 소유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여기서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도 소유하지만은 노동력도 소유해서 인신적 지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고 분화하면서 불평등 사회 구조가 되면서 이제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되고 이것이 제도화 시켜놓은 것을 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의 발생, 요거는 청동기 시기에 상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적인 분업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청동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는 전문적으로 칼 만들어, 너는 전문적으로 창 만들어, 너는 전문적으로 토기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줄 테니까 그것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지 않고는 될수 없는 문제고. 이번에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잔무늬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해갔다. 이거는요, 둘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거친 줄무늬 거울에서 잔줄 무늬 거울로 변천해 간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술 자체가 맞으려면 또한 지금 청동기 시기를 묻는 문제인데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였다. 그럼 잔무늬 거울은 초기 철기 시기죠.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기지만 그러므로 둘다 틀린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 서술을 맞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잔무늬 거울은 초기 철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3번에 고인돌, 돌놀 무덤, 돌무지 무덤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죠. 청동기 시기의 무덤 양식은 고인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도 있고 돌놀 무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인돌은,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어딥니까? 고인돌 유적이 우리나라 유산, 세계 유산인데 강화도, 그 다음에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서, 모아 더불어 거친 줄무늬 거울, 고인돌, 비파영동검, 미송이식 토기 꼭 알아두시고. 4번의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이식 토기,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송이식 토기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중요했던 것이고, 반면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다. 그런데 무늬는 없으되 색깔은 붉은 간토기. 이 붉은 간토기는 신석기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에서 청동기, 근데 청동기 시기에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기는 검은 간토기, 덧띠 토기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초기 철기 시기는. 자, 토기의 제작도 신석기 시기부터죠. 그때 신석기 시기의 토기 순서는 어떻게 돼?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뜯기 무늬, 빗살 무늬, 그 다음에 덧띠 색인 무늬. 덧띠 색인 무늬는 청동기 초기에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신석기 말 청동기 초 500여 년 정도 공존하는 토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검은 간토기, 덧띠 토기는 초기 철기 시기로 꼭 상정하시고. 그러면 초기 철기 시기의 무덤 양식은 뭐냐? 널무덤, 독무덤. 요거를 또 떠올리셔야 돼. 널 무덤하고 독 무덤. 요걸 떠올리시고요.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죠. 자, 2번은
다음 보기,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나라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이제 초기 철기 시기에 연맹왕국 단계의 여러 나라들, 단 연맹왕국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나라도 있긴 합니다. 옥자고 동해가 그렇죠. 그냥 군장사회 단계여서 군장은 있는데 뭐라고? 후, 읍군 삼로. 근데 왕은 있다 없다? 없다. 가를 보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오부족 연맹체래. 그럼 부유하고 고구려가 될 텐데, 암록강 국가의 어떤 압록강 근처에 국내성으로 옮겨서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한 군야를 공략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니 고구려죠. 나는 어묵,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했고 토지가 비옥해서 뭐 농사가 잘 된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두벌 묶이죠. 목곽에 안치한다. 목곽에다가도 포인트 두셔야 돼. 이거 석곽이라고 바꿔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덜에다가 뼈를 다시 추린다. 두벌 묶기 혹은 골장제 혹은 쇠골장 다 쓰는 말 옥자입니다. 단은 명주와 삼베를 자르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특산물 단군 과마 반어피. 이거는 동이지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도 있고 가해 고구려는 동맹이 있었고요. 제천 행사로 라는 12월에 수렵 전통으로 어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 나라죠. 우제 전복하고, 우제 전복은 부여 고구려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오부족 연맹체도 공통점이고. 그렇다면 부여가 되겠네? 그럼 1번은 어느 나라에 대한 서술입니까? 말, 주옥, 모피가 유명하대. 반농 반목하고. 그건 부여지요. 그러니까 이건 라로 고쳐야 될 거고. 2번에 해마다 씨 뿌리고 난 뒤에 5월과 또 가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5월의 수린날, 10월의 계절째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10월은 5월은 수린날이라고. 10월은 뭐라 그래? 추수감사의 의미로 한가위의 전통이 됐던 거.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사만에 대한 얘기죠. 사만 상달이라고 하는 10월에 제철 행사가 있었어요. 자, 3번은 누구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까? 3번은 책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여 노비나 소말로 변상하게 했다. 이거는 동의의 풍습이니까. 그럼 이건 맞네요. 다에 대한 서술이 동의니까. 답은 3번이겠는데. 4번은 혼인을 정한 뒤에 신부집 뒤곁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사위집이죠. 서옥제. 사위서자 집옥자.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장사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다. 대릴사위제 풍습이니까 이거는 고구려 이렇게 때려야지. 이건 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3번. 단 부여는 몇개 조목의 법이 있습니까? 12개 조목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여는 4개 조항의 법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절도죄는 12배상법, 일책12법이란 얘기죠. 절도죄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죠. 부여 같은 경우에. 왜? 시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 시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남편 집에 노비로 삼는다. 이것은 백제의 풍습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건 뭐 평범하게 가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3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문화, 일본 전파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좀될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복수 정답이 필요하다고 제가 해설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왕인 박사, 아즈키 뭐 이런 사람들 백제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걸 계속 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인 박사가 정확하게 언제 사람인지는 이제 애매하지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근초고왕 내지는 동서왕 때 초,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이때 사람이에요. 활약한 걸 보면 인명이. 그런데 논어를 전하고, 그러니까 한자라든가 이런 걸 전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천자문을 전파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자문은요, 6세기 초에 양나라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한 것이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기라면은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100년 정도의 기간이면 너무나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왕인 박사가 활약하던 시기에 천자문은 완성되지 않았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실은 틀린 문제인데 그 틀린 것 자체를 몰라요. 지금 그 경찰직에서 시험 문제 내는 친구들은
이 합격한 사람 중에서 수험서를 공부하고 만점 받은 친구나 뭐 고득점자들이 그걸 이제 이 위임받아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직은 아주 그 아마추어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된 책을 보고 그냥 막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틀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지? 뭐 혜자라든가 담징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제 고구려 승려로서 일본에 건너가고 또 혜자 들어가는 사람 아주 헷갈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혜총도 일본 백제 사람인데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혜총, 혜자 같은 시기에 같이 활약합니다. 자, 고구려 말기에 그다음에 원효와 강수, 설총 등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기여했다. 아, 이거는 아스카 문화는 삼국의 문화지요. 삼국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미친 거고 바꿔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원효라든가 강수라든가 설총 이 사람들이 중대 사람 시작하는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라 중대 하쿠호 문화입니다. 아, 아스카 문화가 아니고요. 하쿠호 문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3번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나 1번도 틀린 서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4번에 노리사 측에 백제 성황 때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그치? 불교 문화를 전파한 사람. 이거 아주 평범한 얘기로 맞는 건데. 그래서 3번은 완전 이것도 틀렸지만은 1번도 완전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1번과 3번 두 가지를 다 정답으로 봅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그럼 바꿨느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봤어요. 나중에 봐서 시험 끝나고 제가 이거 경찰직에서는 얘네가 토요일 날 보면은 월요일 날뭐 이의제기 기간을 한 이틀 정도만 줍니다. 주말 껴가지고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하면서 이걸 봐가지고 메일로 막 보냈습니다. 이거 빨리 틀린 거니까 제가 바로 직접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저는 응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주고 이의제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해서 그때 뭐저 통하기도 어렵고 해서 뭐 경찰 경보 경금사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출근하면서 막 메일을 보내서 빨리 좀 바꾸라고 이의제기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소송감입니다. 그땐 제가 책임져 드릴게. 자, 그다음에 4번 갈게요.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라 촐랑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민정문서라고도 하고 촐랑문서라고도 하고 뭐 이건 사실은 서원경부군의 네 개의 촐락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려면 웅천주에 소속돼 있죠. 이제 웅천주 촌장문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한데 뭐 신라 촐랑문서라고 그래. 1933년도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 이 동대사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 부속 건물에서 발견된 이게 신라 제1 촐락문서라고도 합니다. 제2 촐락문서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제1 촐락문서인데 여기는 33년에 발견 자체는 일본에서 발견됐지만 화엄경론지를 쌓았던 포장지 속지의 내면에 붙어 있던 것이 띄어가지고 이제 확인해서 우리는 복사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걔들 다시 또 붙여놨어요. 새끼들이 그걸 좀 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는 민정문서는 토지의 종류도 있고 민정문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지금 몇 번인가요? 이건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 4번 신라 촐락문서. 이 신라 촐락문서는 1933년에 발견이 됐다 그랬죠? 발견. 이거는 서원경부군의 이거는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됐고 다 알다시피 서원경부군의 네 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러면 서원경은 이제 충청북도 청주 지역을 얘기하는데 네개 촌락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뭐 사회점촌 그건 명칭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라지촌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촌락의 이름이 없어요. 명칭이 이제 소실돼가지고 훼손돼가지고 촌락 명칭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촌 이름을 알수 없는 명칭 촌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서원경 직속 촌락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의 또 이름 없는 이제 모르는 촌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서운경 직속 철학으로 보여. 그래서 이제 네개 철학인데 그 개별적인 사해점촌, 사라지촌, 그다음에 모촌 모르는, 그다음에 서원경 직할촌, 뭐 부분적인 글자 두뭐몇 글자 나오 보이지만, 그래서 이네개 철학의 개별적인 철학은 자연 철학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네개 철학의 촌주가 하나의 촌에만 촌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그네개 철학을 묶으면 기본적으로는 자연 철학이지만 행정촌으로 편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자연 철학이라고 해도 나라는 두세요. 여기에는 인구,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연은 공연과 크게 개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산상의 연이라는 건데, 연은 이거 호라는 뜻입니다. 호, 집. 공연은 합한 연, 뭐 이런 뭐 편호로 보는데, 그래서 공연, 개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호라고 바꿔 써도 돼. 그러니까 연기날 연자를 써가지고 굴뚝을 가지고 있는 집한 채, 이걸 우리가 연이라고 통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들을 합한 걸 공연이라 그래. 이거 공이라고 하는 게 구멍공자도 있지만 합한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등외연과 공연을, 등급연과 그 등외연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 등외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등급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컨대 수좌내연이라는 연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연 중에서는 수좌내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입한 연을 얘기해. 받아들여서 정착하게 했던 수좌내연. 그거는 전입호예요. 전입호. 반면에 회거연도 있습니다. 회거연. 다시 돌아간 연이라는 뜻이지. 회거연. 이거는 전출호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전출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등급연의 편제가, 등외연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등외연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호는 경제력에 따라서, 경제력. 경제력은 뭐라고 보냐? 총체적인 자산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자산. 전에는 호를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내지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편제했다. 이런 식의 출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새롭게 연구해 본 결과는, 그 당시에 인정의 다과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추정치에 추정한 것이고, 토지의 다과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왜?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고, 인정의 다과도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들어온 전입해온 사람들은 공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집 자체가 들어온 애들이 그럼 공연이 이제 늘어나야 될 텐데 늘어나서 편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인구가 증가했으면 그러면 새롭게 편제가 돼서 등급이 올라가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인정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 통일신라기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헌덕왕 때다, 아니면은 효소왕 때다. 이게 두 설이 이제, 효소왕 때는 이제 신문왕 이후죠. 그러니까 7세기 후반 효소왕 때냐, 아니면 815년 정도의 헌덕왕 때냐, 9세기 초. 여기 이제 두 가지 학설이 가장 유력한데, 지금 지배적인 건 이제 헌덕왕 때라고 보긴 하는데, 9세기 초에. 아니다. 요즘 새롭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효소왕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어쨌든 통일신라기에. 그 시기에 일본의 율령 국가라든가, 일본의 국가라든가, 또는 당나라 때, 그때의 수평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총체적인 자산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량도 포함하고 생산 자원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자산이에요.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단위 하나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요걸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자산에 따라서 그냥 호는 9등급으로 편제한다는 거. 9등호제. 그러니까 그걸 묻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최근에 내는 문제는 예컨대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내지는 토지의 다과에 따라서 9등호제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호는 9등급으로 이렇게 냅니다. 단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편제한다는 건 거기 나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편지한다. 6등급으로. 그러면 호는 9등급이면 어떻게 하면 상상호부터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9등급으로 편지하는데, 근데 시험에 또 어떻게 냈냐? 호는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6등급으로 편지했다. 요 딱으로 또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렇다고 6등급은 아니죠. 9등급인 걸 명심하세요. 상중하로 나누고 그 상중하도 각각 상중하로 또 나누면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9등급이 되니까 9개. 이렇게. 그냥 호구 때려. 내가 호구니? 이렇게 때리면 되지. 기본적으로 호구. 성별 연령별 6등급인 건 확실하다. 소, 주, 조, 정, 제, 노. 이렇게 해가지고. 소, 추, 조, 정, 제, 노. 정, 제, 노. 소자, 소여자, 추자, 추여자, 조자, 조여자, 정, 정녀, 제공, 제모, 노공, 노모.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부터 많은 나이 때까지. 나이 때는 추정이니까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시험에 안 냅니다. 정, 가장 생산의 기반이 됩니다. 단! 이 인구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는 이 인구에는 노비도 포함합니다. 노비를 포함한 거예요. 그럼 전체 인구가 노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4개 촌락당 노비는 퍼센티지를 비교해 보니까 5.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노동력은 보충적인 의미의 노동력이지 일반 생산의 기반은 이런 정,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심해서 보세요. 그다음에 이 인구는 조심할게 호별이라 그러면 틀려요. 촌락 전체, 촌락단입니다. 촌락단이라고 해야지 호별, 개별 호별 인구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촌락별, 촌락 단위로 전체 토지 연수유전답이 몇 결이고 내실형답이 몇 결이고 이런 게 나온 거지. 호별 토지 소유 규모가 나와 있다 그러면 작살납니다. 알았죠? 요거 아주 내가 시험에 낼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 낸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요거 반드시 냅니다. 조심하셔야 돼. 호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촌락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 요것도 호별 토지 소유 규모 모릅니다. 촌락 단위로 4개, 5가지 토지 종류가 나오는데 연수유 전답이 총몇 결이다. 그 다음에 뭐 관모답이 곧 관청 땅인데 몇 결이다. 촌주위답이 몇 결이다. 촌주위답은 또 연수유 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실형답이 몇 결이다. 마전이 몇 결이다. 이렇게 5종류의 토지 종류가 나오고 그 촌락 전체의 토지 소유 규모가 나오는 거지. 호별 그 집집마다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토지 소유 규모는 절대 거기서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오케이? 또한 인구의 수 인구 3년 동안의 증감의 변동상 확인됩니다. 또한 우마의 수 우마 증감의 변동상도 나와 있어요. 유실수의 수 유실수의 증감의 변동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토지의 종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3년 동안의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촌주가 3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정문서는 3년마다 작성하는데 매년 변동사항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지금 이 신라 촌락 문서는 을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미년.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제 갑을 병정 무기경지 이렇게 가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여기서 자, 축, 인, 묘, 천간과 지지를 따지면 12 지지가 있잖아.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을미년이라서 을해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거 우리가 식년시라 그래요. 식년시, 3년마다. 그러면, 을미년이라 을축년. 을축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을축년. 그럼 다음 3년 뒤면 갑을 병정무 이렇게 무가 돼야지, 그지? 예, 무. 자축인묘진 축진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진년. 그래서 다음 3년 뒤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년마다 기록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거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냐? 세금 걷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다 배웠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수 있는 자료다. 그렇고요. 비옥도와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였다. 그건 없습니다. 비옥도나 풍융의 정도는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촌락 자체에는 농경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이나 답이 있지만 여기에는 촌락 안에는 뭐도 있냐면 산천도 있고 뭐 이런 게다 있는 거니까 포함된 촌락이죠. 이건 틀렸고 촌락 토착 세력인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3년마다 작성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은 매년 변동사항은 조사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3년마다 작성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단 촌주에게는 촌주의 소유지로 보이는 소유지가 확실한데 연수의 전답 안에 촌주의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촌주 소유지입니다. 그럼 촌주 소유지에게 소유지에 해당되는 것에 촌주의 답이라고 설정해 줬다면 촌주도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민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면제해 준 토지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죠. 면조지 이렇게 보시면 돼. 또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죠. 토착 유력자 중에서 곧 세력 있는 애 중에서 촌주를 임명합니다. 촌주로 당신을 임명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중앙에서 촌주를 파견하였다는 말도 안 되고 촌주는 지방관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촌락마다 촌주가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3개 내지 4개의 촌당 한 명의 촌주가 임명됩니다. 알았죠? 촌주 한 명은 3 내지 4개의 촌락당 촌주 한 명이 임명된다는 거. 임명된다는 거. 특히 삼국사기라든가 또 영일맹수립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를 보면 금성문이라든가 이런 자료 보면 군상촌주 뭐 진촌주 차촌주도 있지만 군상촌주 군중촌주 또 군하촌주 이런 촌주의 명칭이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촌주 한 명당 촌주 한 명당 세 내지 네 개의 촌락을 담당한다면, 그러면 군상촌주, 군하촌주, 뭐 군중촌주 이렇게 했으면 촌주가 세 명의 촌주가 있다면 넓은 의미의 군은 현이라고 하는 단위는 몇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얘가 세네 개 촌락을 담당한다면 3, 40이 한 12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작은 현이라고 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 현에는 현령 내지는 소수, 요런 애들이 이제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거죠. 오케이. 이 민정문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자, 2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지? 그 다음에 5번. 다음 보기의 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관등 승진의 사안서는 아참까지였다. 그러면 누구였어, 아까? 우리 육두품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여러 다른 직렬에 나왔던 문제들을 섞어서 골라가지고 짜깁기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참까지였다. 육관등입니다. 아참이 육관등 명칭이죠? 그럼 육두품이죠.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는 비색 공복은 입을 수 있으나 자색 공복은 입을 수 없었다. 그지? 자비청황. 자주색은 오관등 이상의 소지자만 입을 수 있죠. 그러므로 골품 제도는 골품에 따라 공복을 입는 게 아니라 관등에 따라 골품이 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주색을 입는 것은 진골만 가능한 거죠. 단, 진골은 누구나 자주색이다. 그건 맞죠. 그지? 아니. 자주색은 누구나 진골이다. 그건 맞죠. 그러나 자주색은 누구나 진골이다. 그럼 틀리죠. 진골도 멍 때리면 비색을 입거나 청색을 입거나 황색을 입을 수 있으니까 자비청황. 자, 이건 육두품입니다. 그러면 1번 주로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했다. 이건 진골만 가능하지요. 이건 적절하지 않고 신라 말기에 이 출신이었던 일부 당 유학생은 도당 유학생이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다. 신라 말에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쓰리 최씨,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고, 이 육두품은 등란이라고 불리는 진골에서 밑으로 한 등급 강등된 신분을 우리가 육두품이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이 봤을 땐 굉장히 그래도 높은 관등이기 때문에, 저 신분이기 때문에 등란이라고 부릅니다. 어들뜨 어려울란. 근데 이 육두품은 상대 중대 하대 다 있죠? 상대 중대 하대 공통점은 다 도당유학합니다. 상대의 대표적인 건 진평황 때의 설계두가 당뭐 중국에 유학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유학한 건 나오고, 그다음에 중대도 도당유학하는데 중대만의 특징이 뭐냐면 국왕의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집사보 실랑직인 차관직에 진출한다든가, 학문에서 활동하는 사람 강수, 설총, 종교에서 활동하는 사람 원효, 하대는 지방 호족과 결탁하는 특징이죠. 아까 얘기한 쓰리 최씨, 최치원, 뭐 최치원 같은 경우 호족과 결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성령한테 개혁을 시도하려고 시무 십여조를 건의했는데 안 돼서 은둔하는 사람. 반면에 이제 최승우는 결혼하고 결탁하고, 최원희는 왕건하고 결탁하는 이런 세력이 되죠. 또 신라 하대는 불교 선종을 오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지.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 강수 설총, 설총 강수는 중대, 최치원 하대, 이 골품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 그렇죠. 설총은 원효 아들이고, 원효도 육두품인 거죠. 강수는 가야 출신이지, 그지? 대가야 출신으로. 그것도 맞아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장관직이라든가, 중앙에 또 집사부 시중이라든가, 중시령이라든가, 또 소경의 사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진골만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6번, 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 발에는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 사람이 중요하다. 단 5대 성왕은 천도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 처음에 동고산에 정착했지만 상경에 중심을 두다가 중경 현덕부로 천도한 것은 누군지 모릅니다. 무왕설도 있고 문왕설도 있는데 사료마다 좀 다르고 겹치기 때문에 그건 시험 문제 묻는다. 단 문왕 때하고 성왕 때는 상경 천도가 이루어지는데, 문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상황이 상경 천도고, 다시 문왕 때 상경에서 동경으로 간 적도 있죠. 동경 천도도 이루어졌는데, 성왕 때, 5대 성왕 때는 동경에서 최종적으로 상경으로 가는 상경 천도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상경 천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는 다르죠. 문왕 때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것이고, 성왕 때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것이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최대 전성기 선왕 때죠. 오경 15부 62주로 최고로 완비하고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도 받고, 단 연호도 좀 알아두셔야죠. 연호는 고왕 때는 천통이라고 했고, 대조영이니까 건국자, 무왕 때는 인한,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두개 섞었습니다. 대흥 보력, 대흥 돌려 섞거든. 대흥과 보력. 또 문왕 때는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불교식 포교군주를 자처하기도 했고, 황상이라는 표현도 있다. 고구려 계승의식은 무왕, 문왕 다 되지만 고려왕을 자칭했다 그러면 문왕이고, 대조용 때는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받았지만 무왕 때는 대립했으니까 안 받고, 문왕 때는 발해 국왕으로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친선 관계였던 것은 일단 대조용 때는 좀 친합니다. 무왕 때는 다 적대적이죠. 문왕 때 다시 또 친선. 39개 신라도라고 하는 여기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신라고 발해는 경쟁 관계였다. 항상 활발했다 틀리고, 항상 교류가 없었다 틀리고, 왕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소원한 관계였다. 오늘 남북한 관계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발해는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많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많은 거지. 단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많지만 말갈족도 조금 있고,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많지만 고구려계가 조금 있고, 전체적인 구성은 누가 더 많겠습니까? 말갈족이 더 많긴 한 거죠. 피지배층이 언제나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일본의 발해 주민 중 다수는 고구려계 사람들이며, 아니지, 주민 전체 중에 다수는 말갈족이죠.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그지? 말갈족의 일부는 지배층이 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서 상경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역하였다. 맞지? 그래서 장안성, 그다음에 그 안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남쪽으로 쭉 뻗은 도로, 그거는 도교 요소면서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발해에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 전통이 제일 중요하죠. 또한 이 선왕 때는 최대 판도인 선왕, 해동성국이라고 칭하는 이 선왕 때는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입니다. 대조영의 직계 핏줄이 아니고요. 동생인 대야발의 후손이 바로 선왕이거든. 그것도 좀 조심해 두세요. 9세기 10대 선왕은 대야발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발해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은 이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평범한 맞는 말. 발해는 통일신라와 경쟁의식을 가져서 국제 무대에서 대립하기도 했으나 때때로 사신을 파견해서 우위를 다졌다. 참고로 통일신라 동그라미. 통일신라에서 발해에서 사신을 뭐 여러 번간 적이 있는데, 신라에서 최초로 발해 사신을 파견한 경우가 있는데, 최초는 원성왕 때입니다.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참고로 신라 성덕왕 때는 발해에서는 무왕 때인데, 무왕 때는 당의 산둥반도 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선빵 때렸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신라에게 발해를 공격하라고 압박을 넣는데, 그때 신라왕이 성덕대왕입니다. 733년에 발해를 공격했지만, 눈보라 때문에 국경 근처에서 작살나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야, 니네 때 많이 죽었잖아. 해가지고 당나라한테 이제 그러니까, 당이 그때, 그러면 미안해. 하고, 대동강 이남은 니네가 가져. 해가지고 그때 받는 거예요. 국경선이 획정되는 것이. 아, 그런 관계가 신라 8세기 초반에 성덕대왕 때 무왕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구나. 다음 문왕 때부터는 다시 또 친선 관계로 돌아서고요. 발해하고 일본하고 돌고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돌고라고 친선하는 것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친선하는 것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발해 문왕이 나왔으니까 발해 문왕의 둘째 딸 정혜 공주와 넷째 딸 정효 공주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정혜 공주면은 육정산 고분군에 있는데 언니죠? 여기는 굴식 돌방 무덤. 그러면서 모주림 천장 구조. 지금 현재 벽화는 없다.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돌사자상이 실팍한 근육질의 몸매, 고구려 양식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묘비, 묘지석 다 있는데, 아, 매직권은 없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 3년상의 장례 풍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정효공주는 동생이죠? 넷째 딸인데 문왕에 용두산 고분군에 속해 있는데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은 당뇨소예요. 근데 평행 고임식 모주림 천장 구조를 보인다. 이거는 또 고구려 양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벽화가 있어요. 12명의 인물도가 그려져 있고, 1년상의 장례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묘비 묘지석 있는데, 여기에 매직권이 있어서 도교 요소가 들어가 있다. 정효공주 무덤에는 도교 양식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예컨대 어떤 순장의 흔적이 보이는 39 넘는 인골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순장의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여긴 돌사자상 없어요. 정희공주 무덤에는 돌사자상이 있는데, 정효공주 무덤에는 돌사자상이 없고, 1년상의 장례 풍습을 보이는 점이 또한 다르다. 또 정효공주 무덤 위에는 벽돌 탑으로 이렇게 탑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뭐 발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맞겠죠. 오케이. 또 4번에 경쟁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신라와 석차 쟁장 사건이라든가 등재 서열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아 신라와 당나라에서 경쟁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 어쨌든 여기서는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 봐. 살살살살 돌려치기 하잖아. 바꿔치기하고 말을. 7번 갑니다. 삼국시대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삼국시기를 물어봐요. 그럼 1번, 고구려 소설이면 항상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예컨대 태조왕 고국철왕 잘 나오고, 이외 소설이면 그런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런 사람 굉장히 잘 나오죠. 백제도 근초국왕 단골이죠. 근초국왕 잘 나오고 또 누구 잘 나옵니까? 무령왕 성왕 겁나게 잘 나오죠. 그죠? 또 신라 같은 경우도 뇌물말이깐, 아, 광개토대왕과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잘 나오고, 호우명 그릇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구나 6세기 비약적으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고구려 소술망은 태학 설립, 율령반포, 불교공인, 아유, 당근이지. 이걸 통해서 지방의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데, 그냥 어떤 의미로 내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서술상 지방의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지금 고구려가 이 시기에 부족 세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된 얘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흘러갑시다. 맞는 거라고 쳐줘. 뭐 정책상 소술왕은 율령반포, 불교공인, 태학 설립. 2번에 신라 지증왕은, 신라는 6세기를 오픈하는 사람은 지증왕부터라고 했습니다.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리칸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지? 또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또 지증왕은 신라 장군 이사부로 하여금 최초로 군주라는 직함 받은 사람인데 우산국을 복속했다. 이것도 아시고, 포항 중성리비하고 영일냉수리비 다 판결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석도 지증왕 땐 걸로 보인다. 맞고요. 3번에 백제 무령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로 천도. 아유, 사비 천도는 누굽니까? 사비 천도는 요건 6세기 초 성왕이죠. 538년에 무령왕 아닙니다. 단 무령왕은 뒤에 있는 서술은 맞아. 지방의 22 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무령왕의 정책과 성왕의 정책을 섞어냈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뒤에 서술은 무령왕이지만 앞에 사비천도는 성왕이죠. 뒤에 담로제도 처음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근추광이죠. 한성 시기에 50여 담로. 왜? 만을 다 정복하고 만은 54개국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 정복한 지역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는 특별 행정 구역을 담로제도라고 했고, 50여 담로는 근초고왕 때 있었는데, 웅진으로 쫓겨간 뒤에는 22개 담로로 축소된 것이죠. 그러니까 22 담로제도를 운영한 것은 무령왕인데, 백제 성왕 때 가면은 사비천도하면서 그때는 전국을 오방체제로 전 지역을 나누면서 채찍에 편지하면서 오방체제 내에 담로제도가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자, 4번은 또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백제 성왕은 중앙 관청을 22개, 내관 12부, 외관 10부. 이것도 조심해. 바꿔치기 할 겁니다. 분명히. 내관 10부, 외관 12부, 22부로. 틀려요? 내관 12부, 외관 10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22부지, 22 담로도 아니고요.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다. 이건 성왕 그대로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이에요? 8번 가야죠. 그죠? 8번. 8번에 보시면 고려 시기를 물어봅니다. 고려 시대 문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12세기 중엽에는 고려의 독창적인 상관법이 개발되어서 도자기에 활용되었다. 그렇죠? 물론 청자를 처음 만든 것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신라 하대 9세기, 10세기경에도 청자가 전례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송나라죠. 송나라 시기에 청자 기법이 고려 초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에 들어오는데, 이제 12, 13세기 곧 무신집권기 일정 정도 하다가 몽고 침략 1231년도에 13세기 초에 몽고 쳐들어오면서 그 전에 이제 유행했던 상감청자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몽고 침략으로 상감이라는 거는 모양을 내서 파낸 다음에 그 파내진 곳에 다른 색의 흙을 집어넣을 감, 모양상 집어넣을 감. 그래서 유약을 입혀가지고 푸른빛이 돌게끔 1230여도의 고열로 재벌구이까지 해서 뽑아낸 작품을 상감청자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순수청자, 상감청자, 그 다음에 고려 말에는 14, 15세기 조선 초기까지는 분청사기. 이것도 시기 파악하는 재료입니다. 상감기법은 독창적인 것이고요. 맞고, 관촉사 논산에 있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거대한 불상, 가분수 모양의 이등신으로 보이는, 이런 경우는 고려 초기 지방 호족의 어떤 모습을 띈 것, 이런 의미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신라의 3층, 균형 잡힌 균형미, 조화미, 정제미를 특징으로 하는 신라 3층 석탑에서 벗어난 파격의 미를 보여주고 있잖아. 하기 때문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신라 양식을 닮은 거죠.
아주 균형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바꿔치겠습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이건 틀렸지, 그지? 오히려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틀렸고,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뤘으나 원간섭 기후에는 제작 기법이 퇴좌하였다. 그렇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답은 2번인데, 목조 건축물 중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9번이죠? 9번에 고려 시기의 목조 건축물 중에 현존 가장 오래된 것은 안동, 경상북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거는 14세기 공민왕 때 중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수리한 기록이 보여요. 중수된 것이라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현존 최고죠? 현존 최고.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 거. 반면에 두 번째, 부석사, 무량수전 있습니다. 영주,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건물. 물론 부석사 자체는 의상대사가 7세기에 만든 거지만,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은 14세기 우왕 때 중수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거는 13세기에서 14세기, 그러니까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있는 충렬왕 때 창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는 가장 오래된 거,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요걸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들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건, 그렇다면 이건 창건 연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러 불태지 않는 한 목조 건축물은 150년, 200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중수됐다는 것은 그 전에 창건됐다는 얘기죠. 단, 창건 연대를 정확하게 어느 왕 때인지를 알수 있는 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창건 연대를 알수 있는 현존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그러면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충렬왕 때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것이 시험 문제 이제 두 개로 낼수 있는 것이고 또는 세 가지로 낸다면 만들어진 순서를 물어볼 땐 1, 2, 3가 또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 문제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식을 가지고 해야죠. 맨 처음에는 기둥이 있겠지, 그지? 기둥. 기둥의 공포가 어떤 양식인지, 지붕은 어떤 양식인지, 요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둥 양식은 모두 배흘림이에요. 배흘림. 배흘림. 배가 불뚝하게 나온 거. 이게 배흘림이라 그러지? 요것도 배흘림, 요것도 배흘림이에요. 공포는 다 주심포예요. 주심포. 주심포, 주심포. 주심포라는 건 기둥 주자에, 중심 심자에, 기둥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포를 올린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모양의 걸 주심포라 그럽니다. 지붕 양식만 좀 조심하시면 돼. 부석사 무량수전은 요거는 팔짝 지붕이에요. 반면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맞대 지붕입니다. 맞대 지붕. 이것도 맞대 지붕. 그래서 요거만 좀 조심하라. 요거만 조심할 것. 요거 두 개는 또 같은 거고요. 그래서 요런 지붕 양식 가지고 이제 또 시험 문제 낼수 있고 여기서도 한 네다섯 문제를 낼수 있죠. 아직 요 창건 연대를 알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는 모의고사로 냈는데 이런 걸안 나왔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어서 8번은 2번이라고 하셔야죠. 9번 고려시대 또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의천은 자
11세기를 대표하는, 10세기는 균열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광종 때. 11세기 문종이라든가 숙종연간의 의천을 떠올리셔야 되고, 해동천 태종을 개창하고, 교관 겸수 내외 겸전을 강조했다. 흥왕사 중심으로, 예컨대,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해서 흥왕사 중심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해동천 태종을 개창해서 선종도 교종 내에 두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국청사도 창건하고, 요게 다 의천이구나. 그러나 교단의 통합에만 치중했지 교리상으로 나가지 못했고 신앙결사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의천은. 의천은 또한 균열은 비판했지만 원효는 해동보살님이라고 칭송했고, 반면에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무신집권기에 조계종 계열에서의 진울 회심. 진울은 정해상수 토노점수, 신앙결사체로 정예결사를 조직하고, 줄여서 또 수선결사, 더 줄여서 수선사라고도 하고, 회심은 유불일치설도 주장했고, 반면에 천태종 계열, 곧 교종 계열에서는 요새는 법화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결사 운동하더라. 어디서? 전라남도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민중의 호응을 좀 얻었다. 이런 얘기. 아주 기본이죠? 그러면, 그럼 14세기는 불교계가 타락하고 세속화했기 때문에 누가? 보우가. 태고 보우는 임재종을 선종 계열에서 다시 수용하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뭐. 그럼 11세기 일본의 의천은 대립 상태에 있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뒤에 먼저 선종의 여러 종파를 통합하고, 아니야, 교종의 여러 종파를 통합했어.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자기가 화엄종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종도 통합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는데, 국청사도 오픈하고 교종을 융합하고자 했다. 이게 아니고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천은 또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교관 겸수, 이건 막 기본이고, 교장을 가능했다 라고 하는 거. 속장경이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교장, 곧 불서 목록을 가능했다. 어디서? 송에서, 요에서, 뭐 일본에서 수집한 여러 불교 이론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걸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불렀다. 오케이? 불서 목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섞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광종은 과거제도를 실시했으나 승과를 두지 않았다. 뭔 소리야? 광종은 문과, 승과, 잡과라고 하는 과거제도 시발점이죠? 그래놓고 이제 승려가 되면, 승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합격한 사람, 뭐 교종선, 선종선, 처음에 합격자에게 대선이라는 칭호를 주고, 그런 다음에 더 레벨이 높아지면 대덕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여기까지는 교종 승려든지 선종 승려든지 공통점인데, 교종 계열에서 더 높아지면 뭐가 돼요? 수좌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또 승통이라고 하죠. 반면에 선종 계열에서는 삼중대사 다음에 선사, 그리고 선종 계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선사, 이렇게 칭한다 그랬죠? 그 교종 계열의 최고 우두머리인 승통이나 선종 계열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선사 중에서 국사나 왕사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진울과 회심의 활동은 교종을 후원하고자 하는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무신 정권은 선종 후원했으며, 진울과 회심 자체가 선종 계열의 종파인 조계종의 대표죠. 틀렸지. 진울의 뒤를 이은 회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답이 4번인데, 이것에 미친 영향은 뭐예요? 이미 조계종은 선종 쪽이기 때문에 심성론에 대한 탐구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불교를 대체하는 것이 성리학이 대체할 때 성리학도 심성론을 탐구하기 때문에 성리학을 수용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바탕을 마련해 줬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조계종이 미친 사상사적 의의,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자, 4번. 자, 넘버 10. 조선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태종 때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도래세겠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거는 도래세긴 석각천문도인데 태조 때라 그랬죠. 태조 때. 태종 아닙니다. 태조예요. 계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때 만들어진 활자인데,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가 만들어졌고, 맞아. 근데 계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세종은 갑이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또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해서 인쇄 속도를 빠르게 한 것은 세조가 아니라 세종이죠. 세종. 들렸고, 토지 측량 기구로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맞아. 또 세조야, 이거는 세조. 그러니까 세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맞는 거죠? 4번에 동국병감 병장도서를 가능해서 군사훈련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요거는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시기를 딱 상정하진 않았죠. 통치대 다될수 있는데, 조선 전체라면. 동국병감은 요거는 문종 때 만들어진 전쟁사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전쟁사지, 이 어떤 매뉴얼이 아니에요. 군사훈련 지침서는 아니고, 특히 병장도서 같은 경우는 뭐 가능은 한데, 원래 15세기에 성종 때 진법이라고 하는 이 군사훈련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법이 어떤 연유에선지 영조 때 병장도설이라는 이름으로 간행이 되는데, 병장도설이 왜 병장도설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왜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종 때 만들어진 진법이라는 책의 내용이 동일한데, 제목만 영조 때는 병장도설이라고 되어 있고, 성종 때는 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병장도설은 18세기 영조 때리셔야 돼. 혹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성종 때 만들어진 진법을 병장도설이라고 하고, 반면에 영조 때 편찬한 병장도설을 속병장도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동국병감은 적절하지 않다. 군사훈련 지침서로 병장도설은 가능한데 동국병감은 전쟁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을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